제대로 불을 지필 두 분이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예. 자, 두 분 나와주세요. 어떻게 저렇게 또 둘이 뽑았어? 자, 이 팀도 재밌는 게요. 2라운드 팀 미션 때 아이돌 팀, 즉 하조씨와 아이들 같은 팀이었거든요.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 선유 하연곤. 저희 하조씨와 아이들 2라운드 연습할 때는 제가 리더로서 양보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3라운드는 양보는 못했습니다. 팀으로 만났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리더 형이었지만 막내의 반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프로의 빅매치. 자, 두 분의 대결. 먼저 막내 선율씨가 기선제 앞으로 갑니다. 제가 형군 형보다는 음역이 좀 더 높으니까 고음이 그나마 좀 괜찮지 않을까. 뭔가 앞부분에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넣어서. 웰컴 투 보이스 트롯 쇼. 왜 해준 거야 이거? 내가 아몬이 줄 사랑.
아니야,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잠깐, 잠깐 나왔다 이따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이에 맞서는 선배 도전입니다. 허영구 씨. 성유리는 뭔가 고음의 어떤 그런 장점이 있으면 저는 약간 좀 깊이, 예, 그리고 뭔가 한 이런 걸로 좀 많이 공격을 하려고. 한국이 어떤 곡일까요? 저는 진성 레전드님의 울엄마. 울엄마 날라 걱정 태산이 되고. 제가 올해로 데뷔 21년 차인데 엄마한테 이제 방송 나온다고 얘기를 하면 너 1초 나왔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3년간 되게 바쁘게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가 무대에서 저를 이렇게 뭔가 딱 스포트라이트 받는 무대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엄마를 위한 무대를 좀 내가 꾸면서 선물로 좀 드리고 싶다. 말로만 한숨 드렸네.
네, 자, 하영건 씨가, 예, 지금, 이 노래의 주인공인 어머니에게 지금, 꽃다발을 직접 드리네요. 아. 이야. 아유. 예, 예.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세요. 우리 어머니, 아들 무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머니? 이 큰 무대에서 노래하는 게 너무 대견하고요. 네.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유. 아니, 혹시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아, 예, 잠시만요. 제가 이런 큰 무대에서 노래를 엄마한테 보여드릴 수 있다라는 게 21년 만에 좀 한이 좀 풀린 것 같아서 제가 좀 눈물이 좀 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과를 받아볼 시간입니다. 두 분의 데스매치 결과 바로 확인합니다. 자, 냉철한 무대입니다. 1대1 데스매치. 자, 하영곤, 손율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져야 합니다. 과연 크라우드의 주인공 누굽니까? 합니다. 와! 손주십니다. 와! 손주십니다. 예! 손주! 예! 4라운드 진출입니다. 예! 조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점수 차이가 조금 있네요. 많잖아요. 와, 하얀 고치도 900점이 넘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3라운드 1대1 데스매치 결과 선율 4라운드 진출.